외왕시 소식을 바로 지금 알아보는 청바지 뉴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글로벌 도서관 재개관입니다.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경기도로부터 특별 조정교부금을 받아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한 글로벌 도서관은 기존 폐쇄형 열람실을 자료실과 통합한 새로운 개방형 열람 공간을 조성하고 개관한 지 14년이 지나 노후되고 고장이 잦았던 냉난방기를 전면 교체해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또 새롭게 조성된 어린이를 위한 전용 공간에는 계단형 소파를 제작해 자유롭고 재미있게 책을 볼 수 있는 친근한 공간으로 꾸몄으며 벽면과 기둥을 활용하여 큐레이션 서가를 제작해 다양한 전시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멋지게 재단장한 글로벌 도서관의 새로운 모습. 앞으로 글로벌 도서관이 책 읽는 공간을 뛰어넘어 시민들에게 문화와 쉼을 선사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존을 11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디지털 체험존은 청계동 평생학습센터에 마련되어 있으며 키오스크, 태블릿 PC, 드론, AI 스피커, 온라인 스튜디오 등 시민 누구나 체험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방문자들은 디지털 서포터즈에게 스마트 기기 조작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한편 의왕시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컴퓨터 기초 및 활용하기, 온라인으로 행정 서비스 이용하기, 유튜브 디지털 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접하기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 중이니 이용에 참고하면 좋겠네요. 디지털 배움터 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의왕시가 7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합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은 의왕시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되며 생애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2023년 3월 14일 이후 의왕시로 전입 또는 관내에서 이사한 만 19세부터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2023년 지원 규모는 총 75명이나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에요. 이번 사업을 통해 의왕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의왕 청바지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에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